이게 좀 더 안으로 들어가 있죠. 직선에서는. 근데 코너에서는 여기 좀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같이 닿더라고요. 아, 이거 오늘 알았습니다. 이번에 2차를 하면서 날아가서 부러지면 끝나는 거야. 여기가 고비이지. 오, 2차를 안 했어. 오, 2차 하나만, 어우. 아우. 이거 뭐야. 이것도 뭐 거꾸로 돌아, 이건. 이거 뭐야 이거? 정리하면 국산 미니카 중에 타미 아반떼만큼 괜찮아요. 디자인이랑 이런 게. 태양과학에서 나온 아반떼인데 이게 박스가 일반적인 태양과학에서 나온 것보다 더 크고 디자인이 달라요. 고급형으로 나온 거죠. 태양과학에서 그냥 일반형 저가형으로 만든 것도 있고 고급형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이건 고급형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박스가 겁나 커요. 그리고 가격이 겁나 비싸. 7,000원이나요, 7,000원이나. 이때 7,000원이면 비싼 거죠. 일본계 7,000원이었는데 언제 나온 거야? 볼까? 아, 왜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놨어? 제조년에 별도 표시. 한 1990, 한 6년 봅니다. 5년, 6년. 전차종 액세서리 포함. 아, 이거, 그 하버드 과학에서 보면 풀옵스 제품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온 것 같아요. 것 같고죠. 풀옵션으로 나오고 임팔라 이렇게 금색에 막 되게 많잖아요. 옵션 부품이 이것처럼 이렇게 하버드 과학이 그러니까 이런 옵션 부품 없는 게 5,000원에 이제 판매가 되고 옵션 부품 있는 건 되게 비싸게 팔았어요. 9,000원인가? 아 8,000원에 팔았네. 8,000원 9,000원에 팔았어요. 그것처럼 태양과학도 같은 시기에 이런 식으로 박스도 크게 만들고 안에 옵션 부품 넣어가지고 이제 판매하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박스가 이게 되게 보관 상태가 좋아가지고 제가 먼저 조립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걸 안에 딱 보면 오 부품은 오 포장은 되게 잘 돼 있어요. 오 원래 태양광 이거 되게 겁나 허접하게 포장해놓거든요. 오 이 포장 잘 돼 있습니다. 포장은 일단 잘 돼 있어요. 아 여기 옵션이구나. 맞네. 완전 많이 들어있네. 뭐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 장난 아니게 많이 넣어놨는데. 응? 설명서를 볼까? 아, 이 설명서도 약간 타미야 느낌 나는데 이거? 슈퍼반떼. 그런데 좀 비싼 거라고 기어 방식이 좀 틀릴까? 아, 아니네요. 모터는 센 거 들어있네요. 모터는 센 거 들어있는데 기어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냥 2단 있잖아요. 2단 그리고 보스 기어가 4륜 기어까지 모두 이렇게 병행하는 스타일. 한마디로 말하면 돈 제일 안 드는 기어 방식 그겁니다. 기어 방식은 똑같네요. 아 그래도 이거 야 이거 아반떼 타미야 것만 보다가 이 태양과학 거 보니까 좀 느낌이 더 색다르네. 어 롤러 좋은 겁니다. 어 뭐야 잠깐만 어 뭐지? 아 롤러 원래 태양과학이 이게 롤러는 이게 괜찮은 거 써요. 얘네들이 롤러는 요 괜찮아요. 이게 롤러가 많은데 왜냐면 여기 6개가 있고 기본으로 6개가 있고 또 옵션에도 롤러가 지금 아, 4개? 6개입니다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완전 2단으로 다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옵션 부품으로 과연 얼마가 들어있나 그런 거죠. 근데 하버드화학 거는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쓸데없는 게. 어? 야 이거 등반 경주용 4륜 구동 롤러 세트. 이거 앞범버가 들어있네요. 앞범버 겁나 큰 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하버드화학에는 없는 건데. 이거는 아 요거는 날개. 어 이 플라스틱 재질이 좀 좋은 겁니다. 하버드화학에 들어있는 것도 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앞범버고 이게 뒷범버. 생긴 건 하버드 과학 거랑 똑같은데 플라스틱이 좀 달라요. 아, 여기도 롤러가 4개나 있네요. 이건 뭐야. 아 요거 새싹왕국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뒤에가. 근데 태양과학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예전에 잘못 얘기한 게 너무 많아서 함부로 어디가 먼저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롤러는 겁나 이거 어 뭐야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거 뭐 두 개가 있어?
뭐지? 이것도 합치는 건가? 아, 롤러는 겁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 옵션 부품도 대부분 태양광에서 이렇게 다 직접 만든 거네요. 다른 제조사 거 쓴 게 아니라 이게 다 만든 거네요. 어, 스티커 특이하다. 스티커 사이버틱합니다. 사이버틱해. 금속을 약간 표현하려고 그랬나 보네. 이거 외부 디자인도 그렇고. 그럼 색깔을 지금 이 색으로 하지 말고 이거 좀 검색으로 하거나 남색으로 했어야지. 왜 흰색이야 갑자기? 여튼 요거 어 여기도 있네. 이게 범퍼가 뒷범퍼 여기 있네. 원래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죠. 뭐지? 뭐 이렇게 많이 넣어줬어?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기 하버드과학처럼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있네요. 요거는 똑같습니다. 샤시 방식은 태양과학계 이게 비록 2단이지만 품질은 좀 괜찮아요. 올림퍼스 같은 것이나 여기 강남호에 비하면 훨씬 괜찮습니다. 요거 태양광에서 나온 페라리죠. 태양광에서 나온 거 페라리 괜찮아요. 괜찮게 나왔어. 이게 플라스틱도 좋은 재료 사용하고 지금 이 날개에 있는 이거가 지금 에바거든요. 이거 이것만 딱 좀 없애면 페라리 아니 페라리 F1 차량 느낌이 좀 나잖아요. 물론 저기 세상광에서 나오는 포뮬러 시리즈에 비하면 허접하지만 이거 헛돌지도 않아요. 원래 2단계는 안 헛돌지만 그래도 4륜 기어가 헛돌진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빨라요. 이거 튜닝해도 될 정도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튜닝하라고 롤러가 들어있죠. 한번 새 모터 넣어서 돌려봐야죠. 이거 이탈합니다. 모터가 세서 이탈. 여기에 들어있는 기본 모터가 이게 되게 세요. 되게 세. 이거 플리즈마 대시보다 더 셉니다. 타이어랑 휠은 기본형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들어있네요. 근데 몰랐는데 이거 비닐로 이거 부스럭거리는 게 이게 녹음되면 소리가 되게 크더라고. 이게 아 타이어 번쩍번쩍거리는 것 봐. 타이어 겁나 번쩍번쩍거립니다. 이쪽에 광택 장난 아니야. 어 모터 센 거죠. 이거 막 센 모터 이렇게 딱 붙여요. 모터 센 겁니다. 이거 모터 센 거. 이거 피니 연기가 나갔을라나 과연? 아 안 나갔어. 아 다행이다. 500원 벌었다. 이 피니 연기 이거 이거 때문에 나 미치겠어 아주 그냥. 어 대량으로 한 100개 얻어서 싸게 뭐 어디 타는 데 없나? 소량으로 말고 한 100개 정도. 요게 아까 설명했던 거죠. 요게 이게 보스 기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 90년대 미니카 설명서를 보면 요거를 표현하기를 보스 기어라고 가장 많이 표현해 놨어요. 이게 4륜도 이제 병행하는 거죠. 요거 하나가 있으면 중간 기어도 없어도 되고 4륜 기어 요거 하나 더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사가 가장 돈 안 들이고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좀 이게 두껍네요. 이게 두꺼울수록 헛돌지가 않죠. 육각이 기니까. 어 육각이네. 어떤 거 보면 이게 얇은데 이 폭이 얇으면 헛돌 확률이 높죠. 어깨가 성형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정밀하게 딱 봐도 좀 잘 돼 있잖아요. 타미야 것처럼. 이게 이제 태양과학이 이 기어만 싸구려 2단으로 안 하고 3단으로 했으면 진짜 괜찮았을 거야. 이 플라스틱도 좋은 거 써요. 하버드는 플라스틱 개떡같은 거 쓰잖아요, 걔네들. 플라스틱도 좋은 거 쓰고. 태양광이 좀 왜 얘네들 2단 기어로 했나. 아, 진짜. 좀 아쉽습니다. 휠 색깔을 왜 이 색으로 했나. 진짜 안 어울려. 이거 좀 검은색으로 하든가, 뭐, 그러지. 흰색으로 아예 하든가. 이거. 노란색도 완전 노란색으로 하지. 이걸 좀 뭔가 이거 좀. 뭐 설탕물 같은 그런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이거랑 안 어울리게. 이거 안 어울리는데 이거? 이거는 되게 괜찮은데. 참나 붙였는데 흰색에 이거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이 남색이나 곰색이 아니라 그래도 흰색인데 괜찮아. 그 스티커가 그 일반적인 종이 스티커가 아니에요. 이렇게 비닐 스티커예요. 비닐 스티커 고급형으로 나온 거죠. 1980년대랑 90년대 초반에 미니카나 정밀 프라모델 중에 고급형으로 나온 게 이런 비닐 스티커였어요. 제가 일부러 하나는 안 붙였습니다. 이렇게 비닐이고 되게 얇아요. 되게 얇아서 되게 잘 붙어요. 스티커가 정확하게 이게 사이즈가 이게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 스티커. 이 저번에 페라리 영상 노벨 갖고 그거 이후로 지금 투명 스티커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아, 요거 왜 이렇게 자꾸 떠? 여기가, 여기, 아까 손으로 꽉 눌렀는데, 이거 안 되면 양면 테이프, 양면이래. 그, 스프레이형 접착제로 뿌려가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여기 아반떼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두 겹입니다. 이거 줄무늬 붙이고, 위에다가 아반떼, 이게 붙이는 방식이에요. 이게 되게 괜찮네요, 지금. 이, 물론 아반떼 이 디자인이, 이게 되게 세련되고, 이뻐요. 그래서 뭐, 미디카 하는 분들 중에 아반떼가 진리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디자인 자체는. 그런데, 괜찮게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커도 태양광에서 만든 겁니다. 원래 이 미니카가 제가도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요 스티커는 외주를 줘요. 그러니까 이 스티커는 당연히 만드는 데가 따로 있죠. 여기 뭐 고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데가 다 따로 있어요. 다 따로 있는데 이제 이 태양광 이렇게 태양광도 다른 데서 이제 주문을 했겠죠. 스티커 만드는 회사에서. 그런데 어떤 미니카 제조사들은 이렇게 이 모델 전용 스티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용 스티커가 있어요. 그거를 씁니다. 근데 이거는 딱 이 모델을 위해서 딱 만든 스티커가 맞아요. 뜯어서 이제 나온 제품이 맞아요, 이건. 그리고 이 4륜기어 일체형, 이게 부드럽긴 해요, 이게. 좀 부품이 없으니까 좀 허접해서 그렇지. 이게 부드럽습니다. 되게 부드럽죠? 네, 부드럽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이 정도로 돌리는데 이렇게 돌아갈 정도면 부드러워요. 뭐 태양광께 좀 특히 부드러워요. 강남모형이나 올림퍼스보다 이게 좀 더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롤러 그 부족한 분이 사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미니카는 그 어른 말고 애들 중에 롤러가 없어가지고 막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 고무 롤러까지 있으니까 지금 4개 이거 몇 개야 롤러가? 6개, 10개, 12개, 14개, 16, 17, 18, 19, 20개 롤러 20개 들었어. 상품으로 들어있는 게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좀 쓸데없는 것이 많습니다. 요것도 들어있고 요게 기본으로 있는 거죠. 원래 기본입니다. 요게 있고 요게 또 있고 또 요것도 이렇게 있는데 다 같은 거예요. 이거에다가 2단으로 쌓거나 뭐 이걸 튜닝 시키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따로 달리는 겁니다. 따로. 요거는 요렇게 뒤에 그 고정부해서 이렇게 다는 거고 이거는 또 여기다 끼워서 똑같은 거죠. 끼워서 다는 건데 또 이건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왁구가 안 맞아요. 이건 이거 새싹완구에서 사용했던 방식이죠. 요거는 요거보다 이게 낫죠. 이거는 여기로 고정되는 거라 흔들려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이제 길이도 조절하라고 요 옵션 부품 자체는 괜찮아요. 요거 자체는 다른 미니카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 뒤에 이거 이 고정하는 부분은 다 똑같으니까. 근데 요거 이제 간격도 조절해서 쓰라고 이렇게 두 개 들어있더라고요. 요거는 쓸만합니다. 요거는. 그리고 요게 옵션 부품에 들어있는 그 요 롤러가 이렇게 또 있어요. 요거랑 같이 있는 거죠. 요 옵션입니다. 요 롤러가 고무 롤러예요. 이 플라스틱에 고무 이제 끼우는 건데. 근데 또 이걸 갖다가 성형을 이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프레임에. 그 연결되는 부분을 요 끝을 여기로 이렇게 나가 여기를 또 이렇게 깎아내야 돼요. 이거를. 안 그러면 깨끗하게 또 고무가 감싸지지가 않아요. 툭 튀어나와요. 이걸 또 왜 이렇게 해놨지? 왜 연결부를 여기로 해놨지? 요거 고무 롤러니까 일단 되게 쓸만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일단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서 이거는 그렇고 대신 롤러가 또 4개가 들어있어요. 요 흰색 옵션에는 이 4개가 또 들어있어요. 여기 4개가. 이건 옵션은 이 중복되는 옵션이 많아요. 중복되는 옵션이. 이렇게 롤러는 맞네. 앞뒤 롤러 2단 롤러 다 달 수 있겠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뜯으려고 그랬는데 안 뜯었는데 이건 앞에 범버잖아요. 이게 규격이 안 맞아요. 이게 크기가. 더 커요. 그냥 이거 여기다 여기 갈라져 있지도 않아. 여기 갈라가지고 앞에다 그냥 팍 끼운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트랙 안 돌리고 그냥 집에서 가지고 놀 때 그때 사용하라고 넣는 것 같아요. 겁나 좋습니다. 되게 정밀하고 번쩍번쩍거리죠. 나사는 겁나 좋습니다. 그리고 옵션 부품 중에 또 이게 있죠. 날개에 붙이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날개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빼야 돼요. 이거를 이 뒤에 날개를 요거를 빼고 이거를 붙이는 거예요.
두 개 다 붙이면 좀 모양이 허접해서. 예전에 두 개 다 붙인 거 있죠. 이렇게 짬뽕 시켜가지고. 요거는, 이거 앞번부 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거를 쓸 수가 없으니, 요거를 뜯어서 요 앞번부는 달아야겠어요. 요거는 좀 그렇죠. 요거는 요것들은 그,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에다 끼울 때, 이제 간격이 안 맞으면 이걸로 이제 높이랑 조절하라고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도 롤러가 4개나 들어있네. 롤러는 진짜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롤러도 품질도 괜찮아요. 타미야 기본 롤러랑 내경이 같은 겁니다. 타미야 기본 롤러랑 품질이 거의 비슷해요. 아, 에바입니다. 이게 지금 딱 봐도 너무 조금밖에 밑으로 안 나왔죠. 이거 못 박아요, 이러면. 그리고 이게 내경이 너무 좁아요. 이게 부드럽게 돌지가 않아요. 이게 뻑뻑해요. 이게 딱 끼우면. 다른 롤러는 괜찮은데 이 고무 롤러만 이게 잘 안 돕니다. 끼우면.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죠. 이 롤러 세트에 이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헤스트 주니어 하이 마운트 롤러 세트? 태양광? 이거 태양광 다른 모델에 쓰이는 이거 롤러 같은, 그 스티커 같은데? 그냥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 공용으로 쓰이는 건가 봐요, 이거. 공용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에서 나오는 다른 모델 공용으로 쓰이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박히는 거죠. 날개 위에 다는 걸 하이 마운드 롤러라고 그러나? 하이 마운트 롤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를 하이 마운트 롤러라. 산. 그래서 마운트. 뭐 흰색을 이렇게 다르니까 이게 흰색이어야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위에다가 이걸 이렇게 딱 끼우니까. 그렇죠. 이게 딱 어울리네. 뒤에 이 뒷범버가 이 검은색인 것보다 이거를 끼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냥 봐도 이게. 근데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이걸 깎아서 만들어야겠어요. 이렇게 돼요. 이게 다 안 꼽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잘라내고, 앞에는 아까 잘라냈죠. 너무 길은 것 같아. 앞에 잘라내고, 그리고 걸리는 부분이 여기더라고, 여기. 여기를 땄습니다. 이렇게 기억대로 따서 여기로 깎아냈죠. 이렇게. 이게 일이 많아. 국산이 이렇게 안 맞는 게 많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일이 많아. 아, 이렇게 닦아내서, 여기에 이제 딱 맞게 끼웠죠. 딱 이러면 딱 오 오케이. 요거 대신 요걸로 이제 맞춰서 하는 걸로. 요렇게 하면 그 모양이 괜찮은 것 같은데. 요렇게 딱 맞춘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딱 씌우면 오 모양 나오네. 모양 나와. 그런데 이거 단점이 하나가 있어. 바로 뭐냐면 이 앞에 그, 이 추가로 단, 이, 보강 범퍼 있잖아요. 이거를, 2단 롤러를 지금 달아야 이탈 안 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고정하는 거잖아요, 앞쪽. 앞쪽에 범퍼가, 이 구멍이 두 개 있잖아요, 여기에. 앞쪽에다 고정해서 붙이는 건데, 요 구멍으로 샤프트가 이렇게 길게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이게 걸려요. 이 검은색 플라스틱이 여기에 걸려요. 이게 구멍을 이렇게 샤프트를 길게 뺄 수가 없어요. 여기 걸려가지고. 이거 에바야. 구멍이 여기에 범퍼에 걸려요. 여기 샤프트를 뺄 이렇게 우겨집어넣으면 뺄 것 같은데 그러면 직각으로 안 쓰죠. 그래서 아 이건 1단 롤러만 달아야 됩니다. 위쪽으로.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 얇아가지고 이게 2단 롤러 하면 움직여요.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해놓지? 롤러는 엄청 많은데? 앞에 2단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역시 쉽게 끝날 리가 없지. 이거는 이제 꽉 조이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조이면 조일수 이렇게 됩니다. 옆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밑으로. 이게 밑으로 내려가길래 이거 왜 이런가 해서 봤더니 여기에 보면 이게 홈이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원래 이제 이거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구멍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딱 끼우면 딱 되는데 이거 앞에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꼽혀가지고 조이면 조일수록 앞에 구멍 때문에 이렇게 구멍 때문에 이제 앞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홈을 따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홈을 따서 여기 튀어나온 거 이렇게 딱 올라와도 이제 뒤로 안 눌리게끔 딱 조정을 했어요. 원래 이제 여기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손이 많이 가요, 이게. 아, 은근히 손이 많이 가네, 이거. 꽉 조여도 이제
뭐 뒤틀리거나 그런 문제가 없어요. 아, 성공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에 롤러 박을 때 밑에 너트 껴야 됩니다. 왜냐면 요 여기 나사가 여기 있잖아요. 머리가 요 나사 머리가 이 롤러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 약간 올라가야 돼요. 밑에 너트 하나 딱 끼우면 딱 맞습니다. 6번번은 이 롤러를 위아래로 끼웠어요. 이 플라스틱이 지금 두께가 좀 얇아가지고 이제 위아래로 이제 꽂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이제 꼽을 수 있습니다. 꽉 다 넣지는 못하죠. 위아래로 나사를 그래도 고정되게끔 꼽을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이 플라스틱에 있는 구멍이 이게 롤러 나사 끼우는 구멍이 되게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꽉 조여져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 정도 반 정도만 좀 반보다 조금 더 꼽혔죠. 그래도 안 빠지게끔 잘 꼽힙니다. 그리고 롤러가 지금 워낙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롤러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달은 거죠. 이렇게 이거를 이제 몇 번 끼고 이렇게 좀 만져 보니까 이렇게 약하잖아요. 지금 되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손으로 건든 다음에 이걸 이렇게 빼서 보니까 여기 이제 막대 들어가려고 깎은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부러지려고 그럽니다. 여기가 여기 보면 지금 금이 가서 지금 부러지려고 그래요. 아, 이거 순간조치대로 여기를 붙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압력을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압력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갈라져서 부러지는 거죠. 이렇게 안 되게 만들어야죠. 요런 거를 여기다 대서 붙여서 이렇게 안 되게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를 댔죠. 대서 이제 순간조치대로 붙였습니다. 순간조치가 마르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붙여야 돼요. 그동안은 한식 뷔페 가서 밥이나 먹어야겠다. 여기에 잘 붙였습니다. 잘 붙었네요. 여기 부분도 순간조치가 부었잖아요. 그대로 굳은 거죠. 마치 위에 뭐 한 겹도 칠한 것처럼 뭐 시멘트 칠 한 겹도 한 것처럼 여기는 요거 돼가지고 딱 붙었죠. 이렇게 하면 오케이. 좋아. 이런 쪽으로 머리 돌아가는 거는 진짜 천재라니까. 이거 고등학교들이 공부를 했었어야 돼. 아 진짜 에바다 에바. 미안하다 내 인생아.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조이면 되죠. 이렇게 하면 오케이. 이렇게 잘 안 맞는 부분을 이제 머리를 써서 이렇게 직접 다이기를 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타미야만 조립해본 애들은 이런 거 모르지. 걔네들은 그냥 뚝딱, 타미야 뭐 할 게 있어. 그냥 뚝딱뚝 줄이면 다 되지, 그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지금. 여기 깎아가지고.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 이런 거 덧대는 거, 이런 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산이 이런 다이 같은 거 하기에, 예, 더 적합합니다. 이게. 얼마 센가 볼까요? 아, 모터 쎄. 모터 엄청 쎄. 모터가 쎄서 이 상태로는 100% 이탈이에요, 이거. 코너에서. 모양이 되게 괜찮습니다, 이거. 와, 휠만, 색깔만, 하, 이거, 아, 했으면. 아니, 지금 타미야에서 나오는 것만큼 디자인이 괜찮아요. 물론 제가 이제 뒤에 이게 흰색 범버니까 좀 더 잘 어울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되게 괜찮아요. 이 시대 때 나왔던 되게 맥스토이, 리바코랑 봐봐요.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어접하지. 이거 겁나 괜찮게 생겼잖아요. 비록 2단 기어의 그 좀 저가형 모델이긴 하지만 이 덮개 디자인은 그리고 범버 색깔이 조화가 되게 잘 됐습니다. 국산 미니카 중에 겉모양 제일 괜찮은 게 새싹광에서 나왔던 이거 포뮬러인데 이게 제일 고급형이고 제일 괜찮거든요. 이거랑 비교해봐도 좀 꿀리긴 한데 이게 워낙 이게 후가공이 잘 됐고 이게 광택이 장난 아니야. 이건 패스. 타미야 거랑 비교해야겠다. 여기 타미야 거. 타미야 거 아반떼. 타미야 아반떼. 또 타미야 거 아반떼 어딨지? 이렇게 비교해도 이게 외관은 일단 떨어질 게 그렇게 없어. 외관은. 이거 진짜 많이 신경 써요. 이 스티커가 이게 반투명 스티커라 지금 이것처럼 타미야 이 스티커랑 똑같은 재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요거는 제가 도색한 겁니다. 이거 투명 그 덮개인데 제가 안쪽에 주황색 그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 미니카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세 개 갖다 주고 어느 게 우리나라 건가요? 그러면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딱 들어가면 아 이거 국산이네 딱 나오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아 야 이거 완전 디자인 하나는 작살인데 아반떼 디자인 하나는 이거 응? 이 뒷범벌을 이런 식으로 롤러를 만들어 놓은 게 이게 품질이 좋네. 이것도 새싹한 것도 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아 요건 제가 바꿔서 된 겁니다. 원래 요겁니다. 디자인 되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 모터 지금 이 롤러면 100% 이탈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태양과학 거 요거 똑같은 모터로 있거든요. 요거 그대로 이탈했어요. 이게 이거는 지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방법이 지금 요 위에 지금 요거잖아요. 근데 보기 싫지만 요 아까 그 마운트 롤러 요거를 이렇게 껴가지고 한번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목으로 껴서 보통 이제 위에 이 날개를 단다고 해도 이게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폭이 이 폭과 달라요. 그래서 효과가 없는데 제가 이거 지금 확인해 봤는데 지금 이 날개에 있는 이 롤러의 폭과 이거랑 똑같습니다. 제 딱 대보면 지금 거의 같습니다. 그럼 이게 2단 롤러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2단 롤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의 같아요. 이렇게 야 이거를 대면은 이게 2단이기 때문에 이게 이탈 안 하죠. 코너에서 요거 대면은 이탈 안 할 것 같아요. 왠지. 그럼 이거를 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걸 대면 보기가 싫은데 이거를 달아야 되는데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어? 잠깐만 이거 올려도 그렇게 안 보기 싫네요? 원래 이거 따르는 거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겁나 보기 싫어요. 근데 요거는 요렇게 해도 별로 안 보기 싫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것만 꼽거나 이것만 꼽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이것도 이렇게 나와있죠. 요걸 여기다 꼽은 다음에 이렇게 꼽으려고 한다면 지금 이거랑 이거랑 결합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면 지금 위에 쪽에서 나사를 박아야죠. 왜냐면 이거를 갖다가 고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고정하고 밑에서 나사가 박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나사가 여기에 걸려요. 플라스틱 튀어나와 있는 게 지금 플라스틱 튀어나와 있는 게 걸리잖아. 그래서 제가 깎았습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깎아야 돼요. 이렇게 안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박기 위해서 여기다가 머리 작은 이 나사를 집어넣잖아요.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걸 동그랗게 깎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면 이걸 달면 이쁘게 딱 서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요.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걸 깎아가지고 뭐 드라이버로 이렇게 이걸로 몇 번 하면 깎여요. 예. 플라스틱인데 뭐 이렇게 해서 깎여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구멍이 좀 커도 상관없잖아요. 여기에 나사가 고정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려서 요거를 위에다 고정하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 보면 요게 딱 맞물립니다. 이게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게 딱 붙지가 않아요. 여기 딱 붙지가 않아. 이거 좀 맞물려 있잖아 지금 이게. 좀 요렇게 떠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있어요. 보면 요게 부품이 있습니다. 그 요거 사이에 끼운 다음에 여기 둔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요거 위에를 끼워야죠.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지금 보면 꼽히는 건 여기인데 위에 달린 건 한 칸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개가 좀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가 좀 싫습니다. 너무 앞으로 와요 지금. 이게 쑥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원래 어디야 여기 위치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앞으로 가니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이거 위치를 서로 바꿔야겠어요. 그럼 뒤로 한 칸 더 밀리죠. 원래 꼽히는 자리에는 이미 꼽을 수가 없어요. 뒤로 한 칸 더 차라리 밀린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앞으로 쏠리니까 더 보기가 싫어. 여기 이 받침대 이게 좀 낮아가지고 이게 닿아요. 닿아서 이 앞에서 딱 보면 여기 좀 이 머리도 보이고 이게 닿아가지고 이게 뒤틀려요. 이게 아 진짜 미치겠네. 별거 다른 건데 신경 쓰이네. 이거 꼽으면 좀 뒤틀려 있잖아요. 이게 약간 이쪽으로 지금 뒤틀려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니포로 깎아내야겠어요. 깎아내는 김에 아예 여기를 그냥 다 밀었습니다. 밀고 여기 지금 여기가 딱 부딪히는 부분 있죠. 여기도 안으로 좀 더 깎았어요. 와, 이것까지 깎아야 돼. 여기도 깎았어요. 여기도. 그래서 지금 요거를 여기다 대는 이유가 지금 이게 좀 높아야지만 이게 안 닿아가지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 대면은 이게 좀 뜨면은 이게 좀 떠 있으니까 앞에 보이잖아요. 이게 그것도 보기도 싫고 이게 붕 떠 있으니까. 그래서 깎아가지고 아예 딱 이렇게 딱 붙을 수 있게끔 바로 직접 거꾸로다 이게 딱 붙을 수 있게끔 맞춰가지고 이제 딱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높이 안 떠가지고 그리고 보기도 싫지 않고 그리고 안에 이 요것도 잘 안 보이죠. 나사도 이 부분도 아예 그냥 니퍼로 그냥 V자로 끌어냈습니다. 그냥 그 나사 머리가 아예 안 걸리게 높이를 낮추고 뒤로 미니까 훨씬 낫습니다. 이게 훨씬 낫지. 아까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높아가지고 그것보다. 아 미치겠네. 이제 이거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트랙에 돌려보려고 배터리 넣고 들었다가 떨어뜨렸는데 일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와 이거 박살났어. 아 참 인생 허무하다. 서로 붙는 부분이 너무 면적이 좁아서 지금 요거 떨어져 나간 부분은 지금 찾지도 못해. 이거 붙일 방법이 없어 이거. 이거는 이제 이게 전시용일 때 전시할 때 이렇게 다 끼우고 이 원래 이제 순정으로 달려있던 요거를 이제 주행으로 써야죠. 조그만한 플라스틱 잘라서 덧대고 이 반대쪽도 이렇게 덧대놨는데 여튼 그래도 또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여기 덧대고 여기도 이렇게 플라스틱 잘라서 덧대놨죠. 근데 이거는 트랙 한 번만 돌면 이건 또다시 부러져요. 이건 전시용으로만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기본으로 들어있는 범퍼 이걸로 제가 바꿨어요. 바꿨는데 확실히 이거 달린 게 이쁩니다. 이거 뒤에 달린 게 아까 훨씬 낫죠. 이 검은색보다. 롤러도 이렇게 같이 앞에 파란색으로 앞뒤로 맞춰가지고. 근데 요거는 이제 롤러는 많이 있으니까 이 흰색으로 했는데 2단으로는 못해요. 이게 얇아가지고 이건 기본번호 이 두께가 얇아서 위아래로 못 꼽아요. 위에는 롤러랑 이거 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야 되니까 요거를 맨 끝에 아니고 한 칸 안쪽에다 달았는데 여기 한 칸 안쪽에다 달았잖아요. 여기 보면 한 칸 안쪽에다 달았는데 한 칸 안쪽에다 달면은 또 너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았던 거죠. 요거는 이 끝에 달면은 이 밑에 롤러가 이 위에 롤러보다 좀 더 많이 나오고 요 안쪽에 달면 좀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좀 안쪽에 달았어요. 이제 돌려봐야죠. 이탈할 것 같아. 너무 빠른데? 이탈 안 해. 이탈이다. 이탈할 때 이게 빠지면서 이게 이탈하더라고요. 이게 안 빠지게 이제 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빠집니다. 이쪽에 끼고 반대쪽에서 너트 나사를 박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사를 박아가지고 이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름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너트를 껴서 해야 돼요. 이거는. 아, 와샤. 이 와샤를 끼고 여기다 박아야 돼요. 일 엄청 많네. 환장합니다. 여기는 지금 박히죠, 나사가. 근데 여기는 이 반대쪽에서 박은 나사 너무 긴 거라 여기 위까지 올라왔잖아요. 나사가 안 박혀요. 아, 다시 풀어야 돼, 이거. 환장하네. 이거 다시 풀어야 돼. 미친다.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와샤를 껴도 돼요, 여기는. 옆에 뭐 튀어나온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는 근데 와샤를 낄 수가 없어요. 여기 올라와 있는 부분 때문에 여기 걸리잖아요.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런 저기 플라스틱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것 중에 요 구멍에 빠지지 않게 여기에 걸리지 않는 걸 겨우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색으로 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어디서 뭐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고거를 껴가지고 고정했어요. 아 힘들다. 생각보다 바퀴가 좀 더 뻑뻑하게 돌길래 왠가 봤더니 요 범퍼 끼운다고 꼽은 이 나사가 좀 기니까 여기랑 닿아가지고 이게 갈립니다. 이게 벌써 많이 갈렸죠 샤프트가. 요거 짧은 거라고 바꿔야겠어요. 이제 잘 돕니다. 거기서 걸려가지고 잘 안 돈 게 맞아.
다시. 오, 완전 빠른데? 오우. 어, 이탈할까? 겁난다. 어우, 씨. 떨어질 때 잘 떨어졌어. 이탈할 때도 있고, 이탈 안 할 때도 있는데, 이거 이탈 안 하게 하려면 앞에 2단으로 쌓아야 돼요, 이거. 너무 빨라. 다음 날인데, 이게 의외로 좀 단단하게 붙었습니다. 이거 앞뒤로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앞뒤로 보강으로 된 게,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게 붙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달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부러질지 모르니까, 좀 더 보강을 해야겠어요. 여기도 붙이고, 여기, 요쪽에 붙이고, 반대쪽에도 여기 안쪽에 붙여가지고, 플라스틱을 갖다 좀 두껍게 더 만들어야겠습니다. 인간은 이제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지금 조금 붙은 것 같으니까, 좀 다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지금. 원래 여기서 딱 스탑 해야 되는 거야. 뭐든지. 이렇게 여기도 더 뜨고, 여기도 더 뜨고, 요 뒤에도 더 뜨고. 세 군데에 더 떼는 거죠. 이렇게 더 떼면 이제 보강이 더 되는 거죠. 순간도착제로 이렇게 붙이기 전에는, 아, 이거 부러진 게 못 붙여. 아니, 여기 얇은 거 톡 부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붙일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붙여보면, 더 떼서 붙이면 또 이렇게 굳고 나면 좀 나름 튼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 여기 구멍을, 여기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어야겠어요, 지금. 이걸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 부속에 있는 거, 이거 쓸데 없을 것 같은데, 다 씁니다, 다 써.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아, 간격 맞나? 아, 간격이 안 맞네. 여튼, 요런 거 잘라가지고, 더 뗄 때 다 써야 돼요, 이거. 플레이트. 요거를 끼우면, 아까는 몰랐는데, 이게 딱, 평행하게 붙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약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원래, 여기에 잘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요쪽에, 이게 걸려요, 여기에. 이 부분이 걸립니다. 끼우면.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이, 여기 닿아요, 뒤에. 요 뒷부분에. 그래서, 이걸 깎았습니다. 여기를. 여기 직각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을 깎았어요. 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뭉툭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면 좀 많이 깎았어요. 이렇게 직각을 완전 깎았죠. 그리고, 요쪽 부분도, 요쪽 부분도 여기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다 깎았어요. 순간접착제로 이제 완전히 다 굳었으니까 여기 보면 순간접착제가 완전히 이게 그냥 액체가 고체화가 됐어요. 거의. 그래서 깎아가지고 다시 이제 한 거죠. 아, 다시 이렇게 딱 껴가지고 하니까 이제 평행에 맞췄어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요 위에 롤러랑 이 롤러랑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너를 돌 때는 요게 좀 더 튀어나와야 됩니다. 앞에 있는 부분이. 제가 밀어보니까 요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야 이게 같이 돌더라고요. 이게 이게 같은 평행선상에 있으면 이것만 닿고 이거는 안 닿더라고요. 요게 좀 튀어나와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게 이렇게 닿잖아요. 근데 직선에서는 이렇게 이게 좀 더 안으로 들어가 있죠. 직선에서는. 근데 코너에서는 여기 좀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같이 닿더라고요. 아, 이거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탈을 하면서 날아가서 부러지면 끝나는 거야. 여기가 고비지. 오, 이탈 안 했어! 오, 이탈 하나만, 어우. 아우. 이거 뭐야? 이것도 뭐 거꾸로 돌아, 이건! 이거 뭐야, 이거? 정리하면, 국산 미니카 중에 타미 아반떼만큼 괜찮아요. 디자인이랑 이런 게. 그리고 옵션 부품도 많고. 이게 이거 박살할 거를 이 사람들이 예감을 해서 이게 지금 뒤에 이 범범한 세 개가 들어있어요. 세 개가. 이 전면에는 이거 통으로 끼우고 모터도 세고 옵션 부품도 많고 무엇보다 예, 되게 이쁘고 고급스럽습니다. 국산 미니카 뭐 어떤 거 살까 고민하는 분은 이거 선택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아반떼 디자인이 원래 이쁘잖아요. 이게.